니콘 그 옵티포트 2 고급 현미경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뭐냐 이 렉 마운트 뭐 이 디지털은 옵션입니다. 옵션으로 붙이시면 이게 바로 위에 꽂게 돼 있으니까 4만이니까 여기 꼽으시면 요 디지털 CCD는 옵션을 사시면 되고 이거 되게 좋은 겁니다. 이거 뭐 이베이 가격 보셔도 4만 정도는 뭐 한 5,600만 원 뭐 700만 원도 넘네요. 지금 되게 좋은 겁니다. 지금 외부 강원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쏴주고 이거 분리가 됩니다. 이거 나중에 쭉 빼시면 돼요. 일단 사시는 분들 영상을 드리고 가급적 오셔서 사가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보시면은 4만을 쓸 수가 있고 지금 필터 기능이 있고 이건 이제 이 안으로 보실 때 거의 3만원을 꽂아놓고 거의 쓰실 거예요 아마. 보시고 편광 필터 기능도 있습니다. 편광으로 보실 수도 있고 지금 여기가 밑에가 조리 이거 위에 조리개고 밑에 광원 조리개가 따로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원도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옆에 보시면은 포토를 누르시면 포토 기능이니까 이게 LED가 고정이 돼요. 포토를 락을 해제하시면은 광원의 이거를 조절할 수 있고 조리개로도 조절할 수 있고 220V고요. 파워 다운 키시고 파워 온 키시면은 지금 100배, 200배, 200배도 벚꽃 조절하시면 거의 뭐 아주 이 모니터 구현하는 뭐 이런 사이즈에 다른데 깔끔하게 보입니다. 오일링 없이도 지금 400배 트라드레스 400배 보시면은 깔끔합니다. 자 조리개빛 줄이시고 편광 거셔면은 선명하게 더 보실 수 있어요. 자 선배 선배도 그러니까 이런 그 고급 현미경들은 좋아요. 이 렌즈나 이런 것들이 장난 아니게 좋습니다. 중국산 보시면 짜증이 날 겁니다. 짜증이 중국산과 비교 안 되게 설명하죠. 지금 정확하게 잡아 보겠습니다. 이게 천배예요. 그냥 오일링 없이 지금 정확히 잡죠. 예술적으로 잡아요. 편광필터 적용해도 더 선명해 보이죠? 자, 선명해 보시려면 조리개 조절하시고 이거 뭐 하여튼 뭐 싹 정 이거 참 택배 보내기 애매해. 용달을 받으세요 가급적 가까운 거리 용달 받으시고 안 되면 여기 헤드 분리하고 광원 분리해 갖고 택배로 경동 화물 택배로 보내드릴 수는 있는데 요거 한데 올림푸스 4만이 있는데 아직 이건 좀 렌즈 클린 해야 되고 자, 요거 하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거 싹 분해 점검하는데 맨날 걸렸습니다. 이런 렌즈 쪽에 이물을 특히 밖에 떠 있는 건 상관없는데 안쪽에 있는 이물들은 요 프레쉬를 비춰보시면은 미세하게 먼지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털어내셔야 돼요. 긴 롱포셉을 가지고. 현미경의 렌즈 클리어닝이 생각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그냥 분해를 하셔갖고 천천히 스텝을 밟아 나가시면은 뭐 못하실 것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4만을 헤드를 분리해 갖고 이제 이런 것만 닦으셔도 저반 닦고 이 안쪽 닦고 요 4만 여기 이 안에도 먼지를 털어내고 하시는데 그 다음에 요 밑에서 올라오는 거야 뭐 큰 문제가 없네. 요 렌즈도 대물 렌즈도 보시면은 그런 거 다 닦으셔야 돼요. 지금 보시고 미세하게 뭐 하나만 먼지 하나 들어가도 이물로 보이기 때문에 배율이 커질수록 일단 클린한 환경 속에서 하시면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안에 여시하고 프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즘도 잘 닦아내시면은 뭐 그리고 커버 씌워놓으신 게 좋죠. 좀 오염이 심한다 싶으면 렌즈 클리링하는 용액이 있습니다. 용액 묻히셔갖고
렌즈 전문 요 융털 해서 잘 닦아내시면은 오염이 심한 것도 처리가 됩니다. 뭐 렌즈에 기스가 가지 않는 이상, 특히 이 일제나 독일제 요 렌즈들은 되게 좋은 거예요. 중국산에 비교가 안 됩니다. 중국산 왜 현미경이 왜 싸냐면은 렌즈가 형편없어요, 일단은. 그럼 이런 여러 시스템도 문제가 있고 렉이나 이런 것도 되게 허접하고요. 그래서 일단 고급형 현미경은 이렇게 광원이 외부로 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안에서 광원을 때리면 이 안에 열화 때문에 요 이 기판들이 다 경화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이렇게 고급 현미경들은 이렇게 외부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니콘 요거 사만이 요거 말고도 한 대 이클립스 600이 있는데 그거는 뭐 돈 천만이 넘는 거죠.